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020년 1월 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 있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하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매일 올라오는 시황을 함께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또는 시장에 대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지만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겠죠.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전략을 여러분들께 가득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로 스마트밴드로 신규적으로 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반드시 와우밴드를 설치를 하시고 와우 카페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규 가입 매뉴얼이 떠 있는데 그걸 꼭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8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은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을 하고요. 그에 따른 주소는 이 주소대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매뉴얼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주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독 매뉴얼 확인 이런 부분 있죠. 이걸 다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도 있고 뭐 여기에 수강 후기에도 그걸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어떤 방이든 다 여기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시황, 마감 시황까지 이렇게 서비스가 나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키워드 한번 알아보면서 한번 시장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아직까지 1월달 1월 2일 오늘 이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1월 1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홍콩, 영국, 독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1일은 쉽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쉬고 또 2일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10시부터 또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2일은 이 시장 장시장 시간이 1시간씩 늦어져서 대신에 종료되는 시간은 똑같이 3시 30분에 종료가 되죠.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끝나지만 이렇게 그냥 1월 2일은 그런 거 없이 1시간만 조금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매년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이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폐장일도 나왔습니다. 폐장일이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또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식은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42.195가 마라톤이죠. 마라톤만큼 길게 꾸준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박 보다는 꾸준하게 소박, 중박, 대박 이런 식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도 1.15%. 자, 일단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뭐 소위 우리가 옛날에는 뭐 첫급발이 개급발이다 뭐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요. 자, 유튜브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거는 굳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이 일단 시작이 좋으면 또 그다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일단 중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지금 일단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3일까지 1월 3일까지 휴장입니다. 우리가 일본 증시 조금 웃긴 게 우리가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홍콩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설을 쉬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까지 휴장을 하고
그 다음에 13일이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설을 세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1158원 18전을 기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 기조는 나타나고 있지만 달러화의 약세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환율이 지금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1160원대까지만 진행이 돼도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로 표현할 수 있는 1150원대가 진입하면 약세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약세지만 상대적으로 1170원, 뭐 1180원 할 때보다는 조금 환율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다. 그죠? 그것은 달러화의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이 조금 바뀌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전히 그래도 원화 강세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02% 하락 마감했고 거기에 코스닥은 0.63%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올랐던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죠.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 우리가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지준율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지준율이 낮췄다. 지준율을 낮추기 때문에 1월 6일부터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증시 호재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였는데 자,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또 주식을 하시면서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급을 준비하는 이자,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 돈을 일정 부분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돈을 그냥 무작정 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은행이 이 돈이 차곡차곡 곳간에 놓아놔야지만 우리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돈으로 메꿀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돈을 은행이 곳간처럼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고 이 은행에 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을 계속적으로 쌓아놓으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지급준비율이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돈을 쌓지 않고 이 돈을 시중에 풀어버리면 기업을 지원하거나 우리 대출을 많이 써버리면 뭐라고 해요? 지급준비율을 낮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낮췄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유동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대가 되는 개념이죠.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은 낮아졌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다시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나타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올해 중국 증시가 상당 부분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예상은 높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 중국의 제조 PMI 지수, PMI 지수가 자, 이번에 또 51.5를 기록했어요. 저번 달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아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50 단위로 많이 나온다. 뭐 49, 50 정도로 발표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50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109, 뭐 99 또는 104 뭐 이런 단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50, 100 단위로 경기 확장 국면 또는 수축 국면 이렇게 이제 나뉜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조금 편하십니다. 중국 증시도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 요거는 10월 31일까지만 반영이 됐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때요? 한번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그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렸다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시가였고요. 시가 뺐다가 강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포인트가 변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에 대한 변곡인데 크게 차트 크게 놓고 보면 어때요? 앞에서 꾸준하게 이제 박스를 이뤘던 이 자리를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죠. 그렇죠? 이럴 때는 연속적인 상승이 많이 붙거든요. 주가 연속성 이론으로 인해서 속도를 좀 더 붙일 수 있어요. 앞에 또 급락이 나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공이 많습니다. 이런 공을
구멍이 났던 것은 또 반드시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탄력이 있게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동안 중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생각될 수 있거든요. 자, 크게 놓고 보시더라도 아직도 중국 증시가 2015년도에 올라갔던 데 비하면 지금 바닥권역이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주봉만을 보시더라도 한 요 정도 포인트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3500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500포인트가 남았어요. 그 정도로 중국 증시가 2020년에는 뭔가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침없는 미국 증시 2020년도 이어갈까? 그럼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물론 중간에 주가라는 것이 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주가장창이 올라가는 주가는 없어요. 조정은 들어오거든요.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6일이 올랐을 때 상승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6일이 빠졌을 때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6일 동안 올랐을 때 4일 동안에 빠졌던 것보다 6일 동안에 올랐던 것이 폭이 더 크면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6일 동안에 빠진 폭이 4일 동안 오른 폭보다 더욱더 크면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락이 좀 더 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꾸준하게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2020년도 11월 달에 대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증시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떠오를까요? 공화당에 대한 경제 책임론이 떠오를 수 있겠죠. 증시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증시가 빠지는 것이 본인의 재선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도 그렇죠.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사실 미국의 지금 FOMC가 상당히 코미디적인 것이 우리가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세 번 했고요. 대신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세 번 했고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네 번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네 번 하고 세 번 다시 내릴 정도로면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압박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바로 트럼프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저는 그 2020년도도 미국 증시도 거품을 낀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 부분 올릴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중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따른 동조화가 상당 부분 이뤄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1월 달의 기대감, 메이저보다는 개인들로부터. 자,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수급을 잠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코스피를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들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다. 그리고 코스피도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다. 메이저들은 다 팔았다. 그런데도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말 그대로 기대감이 끼어있거든요. 연초잖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좀 나눴을 때 했던 얘기가 1월 2일 날, 오늘이 2일이고 우리가 요번 주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리고 1일 날, 31일, 1일 날 시험,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번 주가 30일, 다음에 31일, 다음에 1일, 2일, 1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일은 휴장이었습니다. 31일도 휴장이었죠. 그럼 오늘 열리는데, 이게 오늘 목요일입니다. 요번 주 월요일은 언제였어요? 30일이었어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하고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요번 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봉이 새롭게 열리는 게 아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봉이 여기에 같이 열리는 거고요. 대신 월봉은 따로 열리겠죠. 근데 엮여있는,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시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조정이 나왔던 것이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때까지 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이 나왔던 거고,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5G라든지, 여태까지 쉬어갔던 종목군들이 올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여기 있어요. 5G 나도 여기 살아 있어요. 화장품 나도 여기 살아 있어요. 안철수도 살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거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연초기 때문에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증시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시겠죠? 그냥 연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상관없이 연초다. 지금 실적으로 네 얼마만큼 성적 냈어? 네가 실적이 지금 좋냐 안 좋냐 그걸 따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네 요번에 올해 뭐 맞을 볼 거야? 100점 맞을 수 있어? 응? 공부 그렇게 잘할 수 있나? 묻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때는 말빨 센 사람 이기죠. 응? 공부 못해도 아, 저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점 못 맞는 거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진짜 달라질 수 있어. 네, 저 정말 오늘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증시에 대해서. 증시 지금 미국 증시 좋고 중국 증시 좋다. 우리나라 시장 빠져 있네. 근데 외국인도 팔고 있어요. 기관도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빠져 있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어때요? 연초에 다들 증시 좋을 거다, 갈 것이다, 더 좋아진다. 자, 아유 그래. 여기보다 더 빠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코스피는 안 오르고 코스닥만 올랐느냐? 코스피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로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죠. 왜?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주 양상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1월 달에 좀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3번이 5G 관련주 SKT, KT, 5G 보급화에 속도전 낸다. 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11월 달까지 400만 명이 넘었다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실 저도 5G를 쓰는데 잘안 터집니다. 5G가 버벅거리는 곳이 많아요. 몰라요. 그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저는 SK 거였거든요. 그 버벅거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5G에 대한 보급화에 대한 속도전을 한번 판단 한번 해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5G 관련주. 이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급화에 대한 속도전을 낸다. 그러니까 좀더 보급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서비스가 잘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서비스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종목군들이 오늘 다 반등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제 뭐 오늘 SKT나 아니면 KTS 이런 5G를 좀더 크게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또 피력을 했고, 그랬던 종목군들 반등이 많이 났는데, 요런 반등들은 의미를 좀둘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 KMW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지금 좀 붙였거든요. 또다시 오늘 한번 붙이는데요. 요런 것들 주봉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등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반등을 최소 얼마 정도까지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도 8만 100원에서 44,350원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반등이 최소 포인트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5만 8천이 되어야 된다. 5만 8천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 5만 8천원 어딥니까? 요 위에 5만 8천 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등을 오늘도 많이 붙였지만 여기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좀더더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오를 때 뭐라 했으면 제가 그래도 최소 5만 8천 간다. 그러나 여기서 좀더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또다시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왜냐, 한 번만에 돌파를 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여건에서는 좀더 우리가 이런 5G는 요한번더 세팅이 가능하다. 그 여기 다음에 또다시 죽였다가 또다시 한번더 쳐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KMW도 결국에는 뭐라 했습니까? 45,000원대, 46,000원대, 그 가격대 밑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러면 이런 업황 자체 죽는 업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지금까지 횡보를 보이다가 한 번만에 이제 빵 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요걸 못 먹습니다. 그럼 언제 샀어야 되느냐? 여기 횡보할 때요 구간에 샀겠죠. 요 구간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오늘 여기 12%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런 KMW의 반등 자체는 나 아직까지 5G 살아있어요. 우리 2020년도 이 5G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AI, 공정 자동화 모두가 내 나를 필요로 해요. 바로 5G가 있어줘야지만 이런 4차 산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스스로가 증명해냈다. 그만큼의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 안에는 뭘 했습니까? 독립운동은 안중근. 대신에 5G는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요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무선. 그죠? 네트워크 장비도 꼭 기억을 하자. 네트워크 장비는 일단 무선부터 갑니다. 유선은 지금 힘들어요.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요. 그리고 요 엔텔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요금 관련주거든요. 엔텔스나 이런 것들이 요금 관련주들이 빠지는 이런 거는 이런 지금 현재 권역에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도 여기서 바닥을 다져줄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주구장창 빠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좀 판단을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작아서 조금 장난을 조금 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시고요.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도 다시 한번더 뽑아내는 양상이었는데, 이노와이어리스는 계측 장비죠. 그러니까 계측 장비 업체가 지금 반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규적으로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뭐라 했어요? 연초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대해 집행을 할수 있다. 그러려면 또다시 계측 장비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업황에 대한 변화를 조금 읽으면서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화장품주. 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바닥 탈출,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이것들도 우리가 화장품주들도 잠깐 봐야 되는 것이, 자, 화장품주가 바닥을 다진다, 바닥을 탈출할 것이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군들이, 자, 바닥을 어떤 식으로 탈출하느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탈출해요?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죠. 제자리에서. 갈듯못갈 듯, 갈듯못갈 듯.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빵. 또 갈 듯 못 갈 듯, 또 빵. 어느 순간 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앞서서 제가 뭘 했어요?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2020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화장품주들이나 또는 중국 관련 이런 종목분들이 반등타를 좀 더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어때요? 갑작스럽게 돌렸잖아요, 지금. 주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빼진 않아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림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꾸준하게 추세를 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 5천원까지 한번 그림을 또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거든요. 호텔 신라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주가를 다시 한번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돌리면 나중에 그림이 한 요 정도까지는 그림이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모멘텀을 계속 붙이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억을 해보자. 자,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오늘 안철수 테마주. 자, 일단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명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존칭은. 안철수 의원, 전 의원 테마주. 수익 내려면 이라 적어 놨는데요. 우리가 3기 교육할 때도 제가 안철수 테마주 하고 이낙연 테마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너스로 몇 가지 좀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군들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때 했던 그 종목군들이. 그리고 여기에 유튜브로도 몇 번을 소개를 해드렸다. 그죠? 오늘 써니전자는 뭐 상한가를 곧장 갔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상한가, 링네트, 그죠? 담을, 또 뭐 있어요? 안랩이 있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안철수 관련주를 이렇게 오늘 크게 급등을 했다. 오늘 갑자기 전기 복귀 얘기 나왔다. 이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 말이지. 이걸 먹으려면 오늘 사가지고 이걸 과연 먹을 수 있겠느냐. 장중에 변동폭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도 어떻습니까? 이 롤러코스터잖아요.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시작 시가를 줘가지고 77,000에서 밑으로 때려버립니다. 밑으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가 올려버립니다. 그것도 장중에 또 다시 빼요. 다시 올렸다가 종가 또 뺐다가 마지막에 또 올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루에도. 이거를 이제 단타로 먹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수익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관점이 되어줘야 돼요. 이슈를 알아야지 보유를 할 수 있겠죠. 응? 총선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정도에 대한 이슈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종목군들, 이 네 가지 종목군들을 반대 크게 나왔는데 오늘 신규적으로 뭐 S넷 같은 것들은 주가가 어때요? 크게 안 움직이죠. 크게 안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 선별도 중요한 거죠. 안철수 테마주는 뭐를 발휘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그래서 써니전자의 적자니까 좀 보지 말고 나머지 세 가지 보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거.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철수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뽑아서 올라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또 딴 종목권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또 딴 종목권들이. 그럼 지금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낙연 테마주로 또다시 넘어갈 확률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정치 테마에 특히 좀 더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정치 테마주로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했어요. 정치 테마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는 우리가 주로 큰 비중을 실어가지고 한 방이다.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죠. 시드머니로 일정 부분만을 비중을 둬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다 봤는데요. 오늘 뭐 1월 2일 첫 번째 거래일 했는데 정말 그 한 시간만 딱 짧아졌는데도 엄청 짧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뭐 요번 주까지는 큰 거래 없이 시장이 진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뭐 주변에서 휴가를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자리를 비우신 분 많으실 텐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조금 들어설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몸풀기 시장에서 좀 적응하는 단계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조바심 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자,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흐름을 맞추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내가 시장에 맞추는 게 아니고 시장을 나에게 맞춰야 돼요. 최대한 나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그 매수가로 맞춰야 되고 내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춰야지만 내가 시장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내가 시장한테 덤벼버리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최대한 내한테 맞추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일정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앞서서 한 번씩 다 했던 종목군들이고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이제 붙이는 종목군들인데 자, 큐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서 두 번을 했고 또다시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갔는데 요게 이제 한번 뽑았다가 지금 또다시 한번 죽였다던 지금 또 들어서는 과정인데요. 요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앞에 자리를 뚫어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또다시 한번 또 죽였다고 보낸 거기 때문에 요번에 시세를 좀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최소 그래도 1500원 이상까지 한번 보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요게 이제 실적이 유일하게 긍정 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계열사 중에서 좀 더 보시길 바라겠고요. 탑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이제 전자재료 관련인데요. 요게 기업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PR 밴드 따지면 한 2.4배, 2.6배 정도 되거든요. 기업이 좀 더 바뀔 수 있다. 자, 요것도 많이 강조를 했던 기업이고. 자, 캠시스. 요거는 자회사에 대한 상장이 예비심사 청구가 4월달에 마감된다 했죠. 그에 따른 주가 변화 기대합니다. 자, 비옥스. 이것도 디지털 진단 기기로에 대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예요? 방사선 암실 가가지고 그죠? 어두운 곳에서 막 엑스레이 뽑아낸다. 요새는 그래 안 하고 다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보급화가 전산화가 되면서 지금 이 비옥스 같은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까지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이렇게 이제 1월의 첫 번째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또 쉬면 또 주말인데요. 내일까지 또 주식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